영화 부문 여자 최우수 연기상. 시간이 아무도 아가씨 김민희. 꼭 그분하고 결혼하면 좋겠어. 다 굿바이 싱글 김혜수. 이 앞으로 아무것도 하지 말란 거예요? 내 귀국은 덕혜옹주 손예진. 끝까지 포기하지 마십시오. 나랑 연애하고 죽여주는 여자 윤여정. 최악의 아, 하루 한예리. 떨어지게 할 거예요? 또 처음에 죽여버린다. 영화 부문 여자 최우수 연기상은 진짜 짜증나. 덕혜옹주 손예진. 축하합니다. 축하드립니다. 영화 덕혜옹주에서 불곡진 삶을 살았던 대한제국의 마지막 황녀 덕혜옹주 역을 맡은 손예진님은 시대적 아픔을 겪는 인물의 애환을 진정성 있는 연기로 담아내 관객들에게 뜨겁고 깊은 울림을 주었습니다. 손예진 씨 수상을 진심으로 축하드리겠습니다. 왜 이렇게 울컥하는지 모르겠네요. 작년 한 해에도 정말 너무 많은 사랑과 감사한 일이 많았어요. 근데 이렇게 올해 초에 이렇게 멋진 상을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오늘 선배님들이 그런 얘기 되게 많이 하신 것 같아요. 1부 마지막 이제 많은 우리 연기자를 꿈꾸고 연기하시는 많은 분들의 모습을 보고 되게 울컥했다고. 저도 너무 많은 참 배부른 생각을 하고 있었구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되게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어요. 덕혜옹주는 저한테는 되게 여러 가지 의미가 큰 작품이었어요. 덕혜옹주라는 역할이 가진 무게도 너무 컸었고 그리고 결과적으로 정말 좋은 결과를 보여야 된다라는 부담과 책임감이 아주 컸던 작품이에요. 그래서 외롭기도 했고 부담을 많이 가졌지만 우리 덕혜옹주 우리 많은 스태프분들과 여기 미란 언니도 있지만 정말 허준호 감독님, 혜일 오빠, 미란 언니, 상훈 오빠 다들 저한테 진심으로 지지해주고 응원해주는 가족이었고 정말 소중한 동료들이었습니다. 뭐 저보다 여기 선배님들이 더 많으시지만 그 배우로서 이렇게 세월이 가는 게 되게 좋기도 하지만 조금 아쉬워요. 많은 것들을 보여드려야 하는데 라는 생각도 들고 앞으로 더 계속 정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께 받은 이 정말 감동스러운 사랑 좋은 연기로 보답하겠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계속해서